예, 현재 도의회에서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도정질문은 오늘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도정질문 관련 내용들을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의원입니다. 예. 예. 의원님, 도정질문 이제 오늘 끝났다고 들었는데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예. 아, 예, 마무리 잘 됐습니다. 그 도정의 현안이라든가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고 또 의견 제시하는 장이 됐는데요. 마무리 잘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어제 양경호 의원께도 좀 여쭤봤었는데 의원들께서 뭐 준비를 많이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근데 그 저희 듣기로 어제부터인가요? 서면질의가 좀 많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서면질의도 꽤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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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었나 보죠? 아무래도 같은 당 소속 의원들께서 예. 이제 같은 당 지사께도 이렇게 일문일답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뭐 건강상의 이유로 서면질의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분 정도 있고요. 예예. 예, 예. 예, 예. 자 저희는 이제 뭐 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를 예, 드렸고요. 예예예. 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던데 이 직선제 도입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행정시장 직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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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공약을 하신 기초단체 도입이 되는지 예. 해당이 되는지 예. 그리고 또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 법 체계에서 가능한지. 예.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한 예.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그 전도정, 그 전임 도정에서도 이렇게 저희들 제주 안으로 해서 이렇게 정부에다가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는데 예. 이게 또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실 오영훈 지사의 공약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 기초자치단체를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좀 네. 많은 비중을 뒀었는데 그래서 예. 이제 용역진에서 내놨던 것이 시군구 그리고 시읍면 이렇게 두 그렇죠. 가지 안을 내놨었는데 예. 도내에서 반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기 교수 같은 경우에 예. 행정시장 직선제가 훨씬 더 가능성이 예. 높은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안까지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 과정 예.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저도 민기 교수님 그 의견 피력한 것들은 제가 예. 잘 봤습니다. 잘 봤고 또한 예. 그게 과연 현법 체계에서 예. 이제는 우리가 행정 체제 개편에 논란을 찍어야 된다. 논란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현행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체제 개편을 할 것인지 예. 매 도정마다 매일 거론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는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예.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행 법 체계에서 가능한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예. 평소에 오영훈 지사의 워딩도 그렇고 기조도 예. 그렇고 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의원님은 근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예. 아직은 개인적인 어떤 선호의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전임 도정에서 이렇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예. 도민사회 폭넓게 과연 행정시장 직선제가 법칙에서 가능한 것인지 예. 그리고 아니면 기초단체 도입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먼저 기초단체 도입을 하려면 현행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행체제의 문제점은 과연 현 행정체제의 요인으로 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예. 운용의 어떤 다른 면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예. 그 단계지 뭐 저 개인적으로 뭐 행정시장 직선제를 배제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의중을 두고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예예 예, 그 그렇죠.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은 예. 어디서 당신께서 공약했던 사항이 행정시장 직선제도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보지 예. 결단 고찰은 아니다. 예예. 내가 기초단체 도입으로
공약 제시했던 거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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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의 의중에는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는 없다라는 그 말인 예. 거고, 물론 이제 예. 그 혹시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엔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이 돌아왔군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자, 근데 의원님, 저 궁금한 예. 게요. 사실 예. 이 그 예.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제주사회에서 10년 넘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됐을 텐데. 예. 근데 여기서 그 의원님 말씀대로 더 무언가를 더 연구를 하고 예. 이걸 다시 한번 또 숙고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많이 계시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게 예예.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본인이 이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예. 그걸 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영훈 지사가 주민들한테 선택받아야 될 것은 예. 본인은 기초단체 도입을 공약을 내세웠다. 예. 기초단체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되면 저희들 국힘에서도 당론이 있을 것이고 저희 예.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저희들 어떤 의견을 취득해 가자는 것이죠. 예. 다시 또 그전에 해서 안 됐던 행정시장 가지고 또 아직도 논하지 말고 예. 당당하게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그 얘기 했더니 당장 예. 지사가 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냐 하면서 또 반발이 많았었잖아요. 반발 많죠. 의회 내부에서도 예. 그렇고. 근데 의원님은 그래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지사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용역 결과가 지금 6개 모형이 나왔다가 예. 시군구면 시운면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은 다시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도되고 예. 다시 이제 저희들이 또 제가 또 이제 질문 과정에서 그런 예. 얘기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예, 용역지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선이 더 많다. 혼선이 더 많다. 예.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솔직한 예. 의사의 심증을 예, 밝히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아라, 선택을 받아라. 제가 예. 요지는 그런 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아마 지적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아마 예. 연관된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야기 조금 예. 넘겨볼까요? 제2공항 예.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고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시 예. 이후의 검토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건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면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으면 예. 진행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정에서도 그거는 투트를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 문제가 있으면 진행 안 하는 거고, 그 예. 문제가 있으면 진행하는 건데, 네. 진행을 했을 때, 과연 국토부가 와서 공항 딸랑 지어놓고, 국토부 역할을 했다고 해서 가버리면, 예. 주변 상성 발전 계획이라든가, 네. 어떤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떤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도에서가 떠안게 되는 건데 상당히 예.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들에 문제가 없어서 진행이 됐을 때 예. 이런 상생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시에 담아내든가 예.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 예. 고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 원희룡 도정에서도 약 3조 7천억에 이르는 상생발전 계획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예. 이런 거를 준비를 해라. 뭐 제가 뭐 추진 지금 고시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라가 아니고 예. 고시가 돼서 환경적인 문제가 없어서 진행이 됐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거를 우리 제주도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답을 했던가요? 기본 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예. 그런 법도 살펴볼 것이고, 예. 또한, 이제 상생발전계획이라든가 혁신도시, 국가 혁신도시 차원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주도의 안을 국토부에다가 제시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 요구하셨어요, 이미. 오영훈 지사께서. 예. 예. 예예.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잘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하신 겁니까? 저는 확실
그 힘을 실어드린 거죠. 그러한 요구들을 요구들에다가 예. 제가 더 힘을 실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쪽을 압박하는 거죠. 네, 아, 압박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성산에 제2공항을 해야 된다라고 쭉 여태까지 주장을 해오셨던 거고 이제 국민의힘도 예.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아직 환경 영향 평가 과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축출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일단 되든 안 되든 준비는 해놔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만약에 준비 못하면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공항 지어놓고 딸랑 공항 지어놓고 가버리면 그 부담은 우리가 떠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네. 원희룡 지사 시절에도 뭐 지분을 갖다가 제주도가 갖는다던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의원님도 비슷한 그렇죠. 생각이십니까? 뭐 공항 운영권 같은 거는 저희들이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예. 운영권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게 실익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는 더 고민해봐야 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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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아이디어는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부터 만약에 고시가 돼서 예. 진행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 제가 지역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대로 예.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결정이 안 된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다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양쪽 모두.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전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관련 질의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어떤 예.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차고지 증명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일단은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서 전국 유일의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 소유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사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1등 예. 화물차를 사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차고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하고 있지만, 예. 읍면 동지역에 그거를 받아줄 만한 차고지 유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차량 보유율이 지금 저희들이 허수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전국 평균 차량 보유율이 0.5대거든요. 예.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당 한 대로 보고 있는데 예. 그게 여객 차량이 한 68만 대 중에서 28만 대가 여객 차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에 적은 두고 있지만 육지부에서 운행하고 있고 예. 역에 세원만 가져오는 차량들이거든요. 예, 예. 그럼 실질적으로 한 40만 대가 여기에 실제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보면 예. 저희들도 전국 평균이 0.5대인데 네. 저희들이 차량 보유대차 0.6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런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0.3, 4대거든요. 그럼 서울 같은 데는 차고지 증명제를 해서 제약을 하니까 그렇게 차가 줄어든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고 그로 인해서 정시성이라든가 편리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 차량이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도는 당연하게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정치성 갖추고 편리성 갖추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억제를 안 해도 당연히 자동차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요를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경차든 승용차든 화물차든 꼭 필요한 층들이 예. 제약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삶의 기본권을 제약을 받고 있는 거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가구당 차 보유대수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겁니다. 제가 일단 그 허수와 관련된 부분은 예. 예, 거기에는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 정확하게 예. 여기에 세운 차량이 28만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예. 수치상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은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제주도가 한 가구당 0.6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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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아 뭐 그게 이제 맞다고 치더라도 지금 예. 제주도민들께서 이 주차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체감상.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예. 과연 그 지금 상주 인구가 8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성실하게 차고지를 자 의원님 자 궁금한 예, 거는 예. 그건데요. 그러니까 예. 그 주차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좀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예, 예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느니 아니면 이제 예.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얘기는 많았었는데 의원님 예. 말씀은 그럼 차고지 증명제 제도를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완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생계형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라든가. 예. 이런 차량들은 완화를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량이 2007년도에부터 예. 이제 대폭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상승 곡선이 이제 완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건 주민들이 내가 차를 갖고 있으면 불편하다라는 거, 주차할 데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고 꼭 생업에 관련된 절반 아니면 속으로 불편 느끼 가서 구매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면도로에 네. 지금 주차된 차량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예. 근데 지금 뭐 차고지 증명제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것 같긴 한데요. 차고지 확보 노력을,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해야죠. 도에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니까? 속을 돌아다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저 질문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차고지 증명제는 이제 차고지 증명은 했지만 예. 결국 만차 시에는 주차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딴 데 가서 세우라 그러고 예. 그리고 그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아도 2년 후에는 나가야 됩니다. 계속 2년 후에는 그러면 그게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계속 양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은 이 인터뷰하면서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관련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마치 예. 도정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막 제가 지라인 상대로 도정질 예.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그 예. 의견은 제가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예. 차 한잔 하시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제가. 예, 아니, 저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출연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걸로. 아, 그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예. 자, 의원님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또 예. 하반기에 앞으로 또 예산 문제니 뭐니 굉장히 중요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이제 예. 중점을 두고 있는 관심 사안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도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예. 지금 수수프랩이 이제 용역을 거쳐서 중간 보고가 되었습니다. 수수프랩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교통 수단의 어떤 확보 수단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예. 미래 세대들에게 상당히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도정질의 하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임시회 예. 회기는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예. 예, 관련돼서 들려온 소식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 고맙습니다. 연락 꼭 주시고 차고지 증명제 한 건 가지고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예. 현기정 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